씨는 혹시 지금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 공항에서 지금 지상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 오늘 혹시?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네, 마침 딱. 어떻게 딱 됐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공항에서 좀 근무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점은 일단 뭐 모든 사람들이 공항을 나갈 때 이제 여행에 대한 그런 설렘이 있죠. 설렘도 있고 출근할 때 항상 보거든요. 아, 그 설레는 네. 분들을 설레는 사람도 보고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 기쁜 마음으로 꽃다발도 들고 있고. 아, 맞다, 맞다. 되게 이제 제가 스스로도 뿌듯하고 아~ 보기 좋죠. 그런 거 보면.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27입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약간 20대 초반하고 뭐 네. 중반을 지나서 이제 후반 되니까 좀 뭐 느껴지는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이 많이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좀 많아요, 진짜. 뭐가요? 요즘은 뭔가 이제 가족 여행도 가고 이제 매년 솔직히 가족 여행 매년 가거든요. 항상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네랑 지금 와야지 언제 또 오겠냐 이런 네. 말씀 하시고 또 사진 이렇게 돌려다 보면 가족 여행 찍은 거 보면 좀 나이 드시는 것도 보이니까 아. 세월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저 기수 씨가 네네. 이게 참 좀 화목한 과정에서 또 이렇게 그러신가 봐요. 근데 저는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비추는 모습이 나갔는데 그때도 저 어떤 느낌이냐면 가방을 딱 메고 있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정직해 보이고 바른 느낌의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런 이미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나 좋게 봐주셨네. 감사합니다.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를 만나 넌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걸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 해로 다 안아줘서 어우 아유 노래 잘하셨네요. 아, 이렇게 부르긴 또 처음입니다. 네. 그 떨림이 너무 좋았어요. 네. 긴장돼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우리 박지선 씨한테도 좀 한마디 하셔야죠. 아, 또 영상. 아, 예, 박지선 씨한테 네. 한마디 할 뻔했네. 어, 네, 박지선 네. 누나. 네. 정말 이렇게 덕분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 100만 원 탔으니까 저도 네. 또 식사 한번 드리면. 아. 네. 아, 저희 동네 감사... 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아, 같이 네. 하시나요? 네? 같이 하시나요? 네? 같이 식사하시나요? 네. 네. 같이 살진 않습니다. 아, 같이 살진 않습니다. 네. 네. 같이 식사하시나요? 아, 저는 같이, 제대로. 같이. 아, 시선 씨 제대로. 아, 우리 저 조셉하고 네, 네. 박지석 씨가 지금 아니, 아니. 한 집에 사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네, 네. 저희 부모님도 오해할 수 있는데 네, 네. 언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 식사를 같이 하자고요. 네. 네. 아, 이것도 네, 영광입니다. 아, 차고 집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 우리 김현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네네. 예. 하나, 둘, 셋. 아, 저도 혹시나 이거 개인적으로 박지선 씨께 제가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아, 지선 씨 좀 보내주세요. 아. 네네. 그 사장님께서 아, 내가 아무리 이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이건 아닌데 하는 모임도 혹시 있습니까? 그 자전거 동호회를 들어갔는데 네, 근데요. 한마디도 없이 네. 시작하자마자 화이팅하고 자전거만 타고 한 15km를 그냥 롱타임 질주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꺼내야 돼. 이게 다 탄 상태에서 출발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아 이렇게 모여서 모여서 그러니까, 아, 네. 왜냐면 사장님은 용국 씨는 아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해야 그죠. 되는데 저의 목적은 그건데 아 그때 헤어져서 그냥 모임을 할 때 모임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사교 모임은 사실상 흐지부지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너무 많죠. 뭔가 컨셉을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모이면 더 좋아. 우리 조셉이 모임을 만든다면 어떤 모임이 좋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모임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조세호, 남창희, 이병재, 네. 이진호 이 친구들 항상 뭐냐면 맛있는 곳, 맛집을 컨텐츠로 잡아서 이제 거기에 가서 저 우리끼리 항상 누군가한테 웃음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만큼은 조금 진실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웃음을 줬다고요? 네.
형 얘기도 좀 많이 해. 같이 해보니 어때? 네,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형이 뒷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아, 그러니까. 예, 예. 잠깐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 모임의 아, 예, 주요 예. 목표가 나네요. 아 그렇죠. 남창희 씨 만나면 일단 재석이 형 전화 왔다. 뭐라고 하지? 몰라 갑자기 또 건방지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왜 그러는 거야 그 형은 하면서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은 또 형의 전화가 와요. 아, 그 와중에 아, 그래요? 받으러 나가서 뭐 하고 있다면서 그냥 집에 있다고 했어. 거짓말도 좀 하고. 예. 그들이 더 작당모의하고 있는 게 걸리는 순간 또 좋습니다. 아, 이런 모임의 정확한 뭔가 목적, 이유가, 네. 이유 그리고 타겟이 있으면 좋습니다. 두 분이 요즘 뭐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질문인데 두 분이 좀 잘하는 척은 뭐가 남자친구 있어요? 앞에서 혹시 하는 척 있습니까? 아 남자친구는 뭐 조금 먹는 척? 끈적끈적거리는? 네. 조금 먹는 척? 우리 글라라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좀 걱정 안 하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미래나 그래서 요양원 좀 가끔 걱정되거나 뭐 내가 다른 일을 할까 이런 걱정도 들 때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하니까 그냥 없이 그냥 걱정 안 하는 척.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글라라 씨에게 좀 많이 공감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아요.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아픈 척, 뭐 괜찮은 척. 건강한 척, 뭐 예를 들면 고민 없는 척 많이 하거든요. 혹시 글라라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 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더 오래 더 같이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 야, 이게 또 요양사 이게 또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네. 하시는군요. 하여이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퀴즈 날이니까 오 좋아 화요일 좋아